김프로입니다. 아, 여기 올 때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 오늘 또 뭐 컨텐츠가 마침 뭐 지금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 때 텐트 관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텐트를 우리 처음에 샀을 때 그만큼 보송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 바로 텐트 세탁소에 왔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지금 텐트 세탁하는 과정을 과정 단계가 궁금하대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장마 오면 막 날이 항상 흐리고 그러니까 비 맞은 걸 또 햇빛에 말리기도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세탁소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과정 보여드릴게요. 들어보셨죠? 지금 남부지방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해가 끼는 맨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텐트 관리하는 게 정말로 이제 힘들어졌어요. 주말에 철수를 할 때 특히 텐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럴 때 굳이 뭐 어디 말리려고 할 필요 없이 이제 텐트를 뭐 세탁을 하다든지 수선을 맡겨가지고 깔끔하게 처음에 보송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 바로 텐트 깔끔이 왔습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해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셨죠? 텐트 점검법, 이 점검법을 소개해 주신 사장님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뭐 점검법도 사장님이 깔끔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세탁하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택배가 옵니다. 택배가 이 김장 비닐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택배가 오는데 택배가 오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헹굼을 하기 위해서 이 텐트 일단 펼칩니다. 텐트 펼쳐가지고 일단은 뭐 떼뱉기 내는 작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보이죠? 엉망입니다, 엉망. 아, 젖어가지고 비 억수로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스커트에 지금 흙도 이빨고 나뭇가지에 이런 텐트를 자, 깨끗하게 자, 헹가가지고 세탁까지 하는 과정. 그리고 건조까지 해가지고 박스까지 포장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다 세제를 다 입혔습니다. 입히고 나서 일일이 이제 때를 벗기는 작업할 건데 자, 한번 그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계로 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 때를 벗겨내다 보니까 이 생각외로 큰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는 공정을 따지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제가 입히고 나서 이렇게 스커트나 스킨마다 이렇게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보통 힘든 공정이 아닌 것 같아요. 텐트가 작은 텐트도 아니고. 자, 오염이 많이 된 이런 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하고 아니면 오염도에 따라서 한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때를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헹굼 작업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확인 작업 하고 일단 물 세척을 할 겁니다. 이라고 다시 또 펼칩니까? 예, 다시 나중에 재작업을 또 하면 돼요. 재작업 한 번 더. 이제 일단 세제부터 씻어내고 또 다시 물로 또 씻어낸답니다. 자, 이렇게 막 세제 같은 거 모두 빼고 물 작업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립니다. 건조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상태는 아주 깨끗해졌어요. 처음보다. 자, 이렇게 1차적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건조 작업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이게 마르고 말라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갑니다. 자, 가가지고 최종 단계까지. 여기는 거의 다 말란 것 같네요. 이 과정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일주일 정도. 자, 이렇게 건조 작업이 완벽하게 끝이 나고 나면 자,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텐트 이제 초기에 받아가지고 세제 작업부터 해가지고 건조 작업까지 그리고 박스 포장까지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텐트 세탁 과정 한번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산 깔끔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택배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탁도 하고 택배를 다시 발송도 시켜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고가의 텐트 방치하지 마시고
위험, 알게 모르게 위험도 많이 발생하고 곰팡이도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텐트 세탁을 맡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마 금액대가 10만원대 초반부터 20만원대입니다. 굳이 텐트가 고가가 아니다면 이런 데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낫죠. 자, 양산 깔끔이 오늘 제가 신분도 입고 나오고 또 옛날에 접는법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사장님한테 직접 한번 홍보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텐트 세탁 어찌 좀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나니까 결코 비싼 돈은 아니죠. 제가 카트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공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 생각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곳을 몰라가지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몰랐던 분들한테 조금 도움 되기 바라면서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더보기란에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제가 상세하게 명시해 놓겠습니다. 자, 도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전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